안녕하세요. 2012 워드 프로세서 1급 실기 기본서의 기출문제 따라하기를 같이 공부해 볼 강사 송재현입니다. 자, 여러분들과 문제를 같이 풀기 전에 먼저 살펴볼 것은 시험을 보게 되면은 제일 먼저 시험장에서 시험지 세 장을 받게 되잖아요. 그세 장의 내용이 어떤 건가 간단하게 먼저 살펴볼게요. 교재로 보시면은 교재에서 지금 131페이지, 132페이지부터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거든요. 그 내용도 같이 펼쳐서 보시고요. 자, 지시사항이라고 이제 제일 먼저 받게 되는데요. 이 지시사항에는 파일명, 저장, 그 다음에 편집 용지와 다단 설정, 그 다음에 기본 글자 모양이나 문단 모양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다음에 문서 안에 들어있는 표 안에서 정렬은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이 이제 설명이 되어 있거든요. 쭉 읽어보시면은 어떤 내용인지 이제 알수 있고요. 그리고 그 한글 2005 프로그램의 바탕 글꼴로 이제 작성이 되어 있다고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 한글 2007그 기준으로 교재가 작성이 되어 있잖아요. 이것은 어떤 프로그램으로 어떤 버전으로 작성이 되어 있든지 그거는 전혀 뭐 상관하지 않고 그리고 연습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파일명을 보시면은 답안 파일명 예로 C 드라이브에 WP란 폴더 이곳에 수험번호 8자리 .hwp로 저장을 하라고 되어 있는데 파일 이름 같은 경우에 상설 검정하고 정기 검정하고 이름이 좀 다를 수가 있거든요. 상설 검정 같은 경우에는 그냥 wp.hwp로 저장을 하라고 하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이것은 시험지를 받아둔 후에 반드시 자신이 이 지시사항을 보고 어떤 파일로 저장을 해야 되는지 그거를 좀 확인을 하고 그리고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부 지시사항을 보시면은 예, 문서에서 세부적으로 수정해야 될 부분들 있죠? 그 내용들을 수정하는 것인데요. 1번 쪽테두리에서부터 16번 꼬린말까지 16가지 수정을 하는데 이것들은 그 문서와 상관없이 그냥 이 지시만 보고 수정을 하는 게 아니고 마지막으로 받아든 이제 문제지 있죠? 이 문제지를 보시면은 직접 입력해야 되는 내용들과 수정해야 될이 차트, 뭐 문단 첫 글자 장식, 그 다음에 그림,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에 각각의 이런 번호로 이렇게 표시가 돼 있어요. 1번 쪽테두리, 2번 글상자 이렇게 이런 설명들을 보고 어디에서 이것을 수정을 하는 것이다. 이걸 보고 이제 수정을 하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문서 이제 제일 먼저 받아들면 이제 파일명부터 어떻게 어느 위치에 저장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자신이 수정해야 되면 수정해서 저장을 해야 되겠죠.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상설 검정 그냥 기준으로 파일명을 수험번호로 안 바꾸고 그냥 wp.hwp로 저장을 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바꿀 경우에는 이제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게 돼서 이제 수정을 해야 되겠죠. 해당 폴더 찾아가지고. 자, 제일 먼저 해야 될 부분은 어떤 건가요? 문서. 우선 시험을 보기 전에 간략하게, 간단하게 이제 작업 환경, 제대로 동작 하나 확인해 보라고 하거든요. 그때 보기 메뉴에서 뭐 문단 부호, 그 다음에 그림, 쪽 윤곽 메뉴 같은 거 제대로 되어 있는가, 이제 체크되어 있는가 확인을 하시고, 그 다음에 기본 글꼴, 바탕에 10포인트에, 그 다음에 글자색은 까만색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160%로 줄 간격이 지정되어 있고, 양쪽 정렬이고, 그런 거 이제 확인해 보셔야 되고요. 저는 지금 폭 맞춤으로 되어 있고 교재도 폭 맞춤 상태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자신이 보기 쉽게 평소 연습하던 그 걸로 이제 선택을 해서 이제 하시면 돼요. 근데 제가 맨 처음 얘기한 보기에 이제 문단부 그림 그다음에 쪽 윤곽 이거는 반드시 체크를 하시고 연습을 하시면 좋고요. 해당 내용은 136페이지부터 이제 설명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일 먼저 이제 문서 입력을 하기 전에 F7키를 눌러서 편집 용지 설정을 해야 돼요. 지시를 보면은 A4 용지 이 크기에 좁게 선택이 되어 있고 위, 아래, 왼쪽, 오른쪽 모두 20mm로 지정하라고 되어 있거든요. 탭키로 이동을 하면 돼요. 왼쪽 손으로 탭키 누르면서 숫자를 수정하세요. 20, 20, 20, 20까지 하고 그다음에 머릿말과 꼬린말은 10mm씩 지정을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다시 또 탭, 10, 그 다음에 10, 그 다음에 제본은 기타 여백에 해당되니까 0인데 수정할 필요 없겠죠? 이 상태로 설정을 하면 편집용지 설정이 완료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 모양의 다단, 이 메뉴에서 다단 설정을 해야 되거든요. 다단에 가서 지시 또 한번 같이 보시면은 지시에서 둘, 그 다음에 구분선 넣기는 어떻게 되어 있나요? 지시가 실선에 0.12로 되어 있죠. 특별히 설정할 게 없으니까 실선 이 상태로 놔두고 간격도 8mm로 이제 지시가 되어 있는데 너비는 따로 지시가 없죠. 8mm만 설정이 된 상태로 놔두고 설정을 누르면 끝납니다. 그럼 이제 편집 용지와 다단에 대해서 설정이 끝났고요. 그다음에 이제 실제 내용을 입력을 해야 되겠죠. 내용 입력을 하실 때 제일 먼저 이 위치에 지금 시험지 문제지를 보시면 글상자가 들어가 있죠? 글상자 있고 여기 한 줄이 떨어져야 돼요. 이 줄을 안 띄우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까먹지 않게 먼저 한 줄을 띄우고 그다음에 내용을 입력을 하도록 할게요. 저 같은 경우에는 내용 지금 하나하나 입력하면 시간 너무 오래 걸리니까 내용을 지금 복사를 해서 입력한 것처럼 할게요. 자, 여기 보시면은 들여쓰기 같은 거, 여기 들여쓰기 돼야 되죠? 그냥 무시하고 입력을 합니다. 그리고 이줄 넘어갈 때, 다음 줄로 넘어갈 때 설명 보시면은 엔터 치지 말라고 그랬죠? 엔터 치면 이렇게 문단 부호가 생겨요. 문단 부호가 생기면 그러면은 여기 지금 체크되어서 보이는 건데 문단 부호 생겼을 경우에 윗줄은 하나의 문단, 이만큼은 또 다른 문단이 되어서 문단에 대한 감점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냥 자연스럽게 넘어가게 그냥 글자 여기까지 그대로 입력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엔터를 치고 문서를 보시면 빈줄 하나 띄워야 되죠. 사이 줄 띄우기로 한줄 띄우고 두 번째 소제목, 아니 첫 번째 소제목이죠. 자, 내용을 입력을 하시고 여기 마침표가 없어요. 근데 자기도 모르게 글자 마침표를 찍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 마침표 때문에 또 3점 감점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런 거잘그 문서를 항상 정확히 보셔야 되고요. 자, 엔터 눌러서 다음 줄에 또 표제목 위까지 내용을 그대로 입력을 합니다. 입력을 여기까지 하고 그 밑에 표제목과 사이에 빈 줄이 하나가 있어야 되죠. 엔터 키를 두 번을 눌러서 빈 줄을 입력을 하는데 그빈줄 밑에 소제목 입력을 할 때도 지역별이라는 것 앞에 특수문자로 당구장 표시라고 하는 저 표시가 있죠. 표시 같은 경우에 지금 키보드에 없는 글자이고 문제지를 보시면은 자, 보시면 여기 지금 정각기호라는 표시가 지금 빠져 있는데 정각기호로 표시가 되어야 돼요. 그리고 문제지를 보시면은 모의고사나 기출문제를 보시면은 항상 문제가 유형이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저런 부분들은 어떻게 수정을 해야 된다. 그런 걸 외워두면 좋겠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 입력을 하실 때 그냥 입력 그 내용만 입력을 하시고 정각기호는 좀 있다. 우선 근데 이 설명 전에 위쪽에 가서 보시면 교재 138쪽이거든요. 여기서 보시면은 최근이라는 글자 뒤에 그러니까 그 한자로 괄호 안에 이제 내용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 최근이란 글자를 블록 설정하거나 아니면 근 뒤에다가 커서 깜빡이게 한 후에 한자 키나 그 F9 키를 누르세요. 그러면은 한자로 바꾸기 대화 상자가 나타나거든요. 여기에서 한자 하나밖에 없죠. 선택하고 그 입력 형식은 한글 괄호 한자로 나오게 이거 선택해서 바꾸기를 수정을 하세요. 그 다음에 138페이지에서 보시면 4번 설명, 8번, 9번 설명 모두 한자로 바꾸는 거 같죠? 거기 모두 내용을 수정을 합니다. 8번에 해당되는 매매. 여기 보시면 매매가 있죠? 여기 매매에다가 또 커서 놓고 한자. 이번에는 몇개 한자가 있는데 여기에 해당되는 한자죠? 이걸 선택을 하고 입력 형식은 아까 선택했으니까 그대로 바꾸기 누르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격, 높은 가격의 가격이네요. 여기죠? 블록 설정해도 된다고 그랬죠? 한자 키 누르고 가격에 해당되는 한자 선택을 맞는 거를 선택을 해서 바꾸기를 하면 되죠. 그러면은 한자 모두 바꿨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특수문자 입력을 해야 되잖아요. 139페이지에 있는데 자, 특수문자는 컨트롤 F10 키를 눌러야 됩니다. 컨트롤 F10을 눌러보면 문자표 입력 대화 상자 나타나는데 여기에서 한글 HNC 문자표를 선택을 해줘요. 여기에서 문자 영역은 전각기호. 이 전각기호를 선택하면 여러 문자가 나타나는데
이 안에서 대부분의 그 특수문자 그 지정하는 게 나오거든요. 지금 여기서도 보시면 가운데에 문자가 있죠? 이 문자를 더블 클릭하거나 넛키를 클릭을 하시면 이 지역별, 아까 여기 커서가 있잖아요. 이 위치에 문자가 입력이 돼요. 자, 넣기를 해볼게요. 넣기. 자, 넣었으니까 이제 닫을게요. 닫기. 이 G하고 특수문자 사이에 너무 붙어 있죠? 한칸 떨어져야 되죠? 문제지 보면은 한칸 스페이스 바로 띄워주고. 자, 그러면 여기까지 내용이 다 입력이 된 거예요. 입력하실 때 잘, 까먹고 입력 안한 부분 있나 꼭 확인도 해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표를 만들어야 되겠죠? 표 보시면은 문제지에서 자, 행, 줄이죠? 그 다음에 열, 칸이죠? 행은 자, 보시면은 여섯 줄이 있죠? 그 다음에 칸은 다섯 칸이 있죠? 지금 1급에서는 여섯 줄, 다섯 칸으로 그렇게 많이 출제가 되고 있거든요. 자, 문제지 여기서 커서 깜빡인 상태에서 하면 되나요? 안 되죠? 엔터 키를 눌러서 빈 줄에서 표를 만들어야 된다. 기억하시고요. 컨트롤 N 뭘까요? T 테이블이에요. 자, 줄 수는 6, 그 다음에 칸 수는 5, 그 다음에 너비, 높이는 지시가 없으니까 놔두고, 너비는 임의값 78에서 80mm 이 안에서 만들라고 했으니까 임의값으로 지정을 해줘도 되고,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단의 맞춤으로 하면은 이 범위 안에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단의 맞춤을 주로 선택을 해요. 그리고 기타에서 반드시 선택해야 되는 거, 글자처럼 취급이라는 걸 선택을 해줘야 표 자체를 가운데 정렬을 해줄 수가 있거든요. 이걸 반드시 선택을 해주고, 마우스로 끌기 이거는 선택하지 마시고, 이 상태로 만들기를 합니다. 자, 만들기라니까 표가 크기가 일정한 게 만들어졌죠? 자, 여기 이제 내용을 그대로 입력을 하시면 돼요. 역시 전우선 내용을 붙여넣기를 해서 다 입력한 것처럼 만들었어요. 자, 만들고, 이 글자가 내용이 만약에 많으면 두 줄로 셀그 너비보다 넓으니까 두 줄로 이렇게 길어지겠죠? 이런 식으로 길어질 때 이럴 때이 높이를 막 일부러 조절하려고 하거나 하면 안 돼요. 너비를 조절해야지 높이 조절하면은 나중에 셀 높이가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너비만 조절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표 전체 너비 그 범위 지시된 범위 안에 만들어졌잖아요. 이 범위도 전체적으로 조절하지 않고 되도록이면은 작성을 하게. 만약에 조절하더라도 80mm 이 크기 안에서 만들 수 있도록 해야 되겠죠. 자, 그리고 표 크기 조절하실 때 보시면은 이 마우스로 이렇게 드래그해서 조절을 하는데 크기가 얼마인지 정확히 모르잖아요. 위에 눈금자를 보고도 할수 있지만 그 개체 속성 불러오는 키 있거든요. 컨트롤 N K라고 이걸 하시면은 너비가 여기서 보여져요. 이걸로 수정은 못하지만 여기서 확인을 할수 있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자, 다음으로 이제 보시면은 표 아래 내용 계속 또 입력을 해야 되겠죠? 표 아래 이제 빈줄이 하나 생겼는데 문제지 보시면 빈줄과 사이에 한 줄이 떨어져 있죠? 아까 여기 소제목 위에 빈줄 떨어져 있었죠? 그 다음에 맨 처음에 할때 글상자 바로 아래 첫 번째 문단 거기에 빈줄이 있었고 여기도 떨어져 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지막 문장 위에 빈줄 떨어져 있다는 거 이거 기억해 두시고요. 자, 여기선 빈줄 한줄더 띄워주고 내용을 입력을 해주세요. 내용 입력해주고 그 다음에 여기선 지금 한자 바꾸는 내용이 따로 없죠? 한자는 총 다섯 개가 출제가 되거든요. 하나 틀리면 3점 감점이고요. 자, 그리고 표 밑에 내용이 좀 여기 왼쪽 단에 많이 들어왔죠? 실제 문제에서는 세 줄밖에 없고 이거는 아직 글상자 같은 거 전혀 안 만들었기 때문에 캡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니까 그냥 무시하고 그냥 내용 그대로 입력하세요. 평소 입력하듯이. 자, 두 번째 소제목 입력해야 되겠죠? 빈줄 띄워주고 다시 문서로 가서 빈줄 하나 띄워주고 다음 단 넘어갔는데 여기 빈줄 떨어진 거 보이시죠? 두 번째 소제목 입력하고 다음 내용을 또 입력하기 위해서 엔터를 쳐야 되겠죠? 그래서 다음 내용을 또 입력을 해줍니다. 자, 입력해주고 그 다음에 빈줄 또 떨어져야 된다고 그랬죠? 마지막 내용 입력하기 전에 그리고 마지막 내용을 입력을 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위쪽에 보시면은
여기 해소, 그 다음에 여기 수준이라는 곳에 한자로 변환을 해야 돼요. 역시 해소, 블럭 설정하거나 커서 놓고 한자 F9 둘 중에 하나 눌러서 선택, 바로 바꾸기. 그 다음에 가구 수준에서 수준 역시 한자로 변환을 해줘야 되겠죠. 그럼 총 5개 변환했죠. 앞에서 3개 했고 뒤에서 2개를 했죠. 그러면은 한자에 대한 변환은 끝났어요. 그리고 아까 마지막 입력한 내용, 이거 지금 오른쪽 정렬인데, 정렬은 이따가 다른 거 정렬 필요한 거할때다 같이 할 거고요. 우선 설명을 그걸 하기 전에, 여기 지금 보시면은 어떤 분은 이게 자동으로 하이퍼링크가 이렇게 지정이 된 분도 있을 거예요. 지정이 안된 분도 있고, 지정된 분은 됐을 때 그냥 여기 뒤에다 커서를 놓고, 아니면은 여기 손모양으로 마우스가 바뀌었을 때 오른쪽 버튼 누르고 하이퍼링크 지우기를 하세요. 지우기가 없는 경우에 고치기 들어가 연결 하나하고 고치기를 해버리시면 돼요. 자, 이 상태로 하이퍼링크 시험지에 이게 하이퍼링크가 없는 상태로 출제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없애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줄에서 엔터 치지 마시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정렬. 아까 제가 나중에 해야 된다고 했는데 정렬도 해야 되겠죠? 어떻게요? 오른쪽 정렬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들여쓰기 아직 안 했잖아요. 들여쓰기 같은 경우에 문제지 다시 살펴보면서 보면요. 두줄 이상으로 된 문단, 이 내용들에서만 들여쓰기가 되거든요. 한 줄로 된 데에서는 들여쓰기가 지정이 되면 감점이에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두줄 이상으로 된 부분이 하나, 둘, 그 다음에 여기 세 개예요. 여기도 두줄 이상으로 됐지만 앞에 문단 첫 글자 장식을 하게 되면 들여쓰기는 자동으로 없어지기 때문에 일부러 지정할 필요 없겠죠. 자, 들여쓰기 지정할 때 해당 문단을 블록 설정해도 되고요. 아니면은 커서를 놓고 해도 돼요. 커서 놓고 컨트롤 F6 두번 누르면 되는데, 컨트롤 F6 두 번을 누르면 들여쓰기 CPT 이게 지정이 돼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근데 한글 2007 모든 버전이 그렇진 않고 일부 패치가 안된 버전에서는 들여쓰기 그 단축키로 하면은 CPT가 아니고 EPT, E포인트만 지정이 돼요. 그런 경우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컨트롤 F6을 10번 누르나요? 그러면은 실수할 수가 있으니까 그런 경우에는 그냥 커서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Alt-T 문단 모양 대화 상자를 열어서 들여쓰기 선택을 해줘서 CPT로 설정을 해주면 돼요. 그게 아니고 자동으로 컨트롤 F6 두 번에 들여쓰기 잘 된다면은 문단 모양 일부러 들어갈 필요 없겠죠? 컨트롤 F6을 저처럼 한 번, 두 번, 이렇게 지정을 해주면 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한 번, 두번 이렇게 들여쓰기 지정해주고 문단 모양 가서 보면 이렇게 지정된 거 확인할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가 일반적인 그냥 기본적인 세부 지시사항 빼고 내용 입력을 다한 상태가 되는 것이고요. 이제 세부 지시사항을 봐야 되겠죠. 교재로 보시면은 교재 이제 143쪽 여기서부터 이제 세부 지시사항을 보거든요. 자, 세부 지시사항 1번에 쪽 테두리부터 이제 살펴볼 건데요. 저희 지금 교재에서 기출문제 따라하기 순서는 이무리로 그렇게 아무렇게나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게 아니고요. 저희가 최대한 수험생이 작성을 하면서 실수를 안할수 있게 실수하지 않도록 그렇게 순서를 정해 놓은 것이니까 그 순서대로 꼭 따라서 해주시면 그러면은 시험 그 점수,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을 거예요. 자, 첫 번째 쪽 테두리부터 보시면은 지시사항을 꼭 보세요. 그 지시사항 보면 이중계선 0.5에 위치는 쪽 기준 왼쪽 오른쪽 위아래 상하좌우 모두 5mm 지시하 그 되어 있죠. 자, Alt J 누르면 모양이 대화상자 열리거든요. Alt J B를 누르거나 그냥 마우스로 이렇게 직접 가서 클릭해도 돼요. 이중 괴선 선택해야 되겠죠? 종류. 그리고 선택하기 전에 반드시 이거 체크되어 있으면 먼저 없애고 하세요. 그게 편하거든요. 이중 괴선 하고 0.5mm. 그다음에 여기서 실제적으로 이제 지정을 해줘요. 선택했죠? 그다음에 쪽 기준. 그다음에 상하좌우 모두 5mm. 다른 지시 안된건 어떻게 한다?
절대 손대면 안 된다는 거 알아주셔야 돼요. 알았죠? 자, 그 다음에 설정을 누르면, 자, 이렇게 모두 테두리가 지정된 게 보여요. 그러면 쪽기준 그쪽 테두리에 대한 지시 모두 끝났어요. 두 번째, 글 상자에 대한, 그리고 글 상자 안에 제목에 대한 걸 설정을 할 건데요. 여기 이제 보시면 빈 줄에서 커서 깜빡이죠. 여기서 이제 글 상자를 만들 거예요. 컨트롤 N 그다음에 B를 누르세요. B는 북마 그 박스의 약자거든요. 이따가 컨트롤 KB 해가지고 북마크가 있는데 그거하고 이제 혼동을 하면 안 돼요. 새로운 박스, 새로운 상자를 만든다. 마우스가 십자가 모양으로 바뀌었죠. 자, 이 십자 모양일 때 드래그 대충 아무렇게나 그냥 크게 해주세요. 자, 이 상태에서 글 상자 안에 커서 깜빡이죠. 이제 내용을 그대로 그냥 입력을 하시면 돼요. 부동산 시장 전망이죠. 시장 전망. 그리고 입력하고 자기도 모르게 띄어쓰기를 꼭 이렇게 하시는 분들 계세요. 이것 때문에 가운데 정렬 오류 나거든요. 불필요한 띄어쓰기. 띄어쓰기도 하나의 글자로 해당되니까 일부러 만들지 마세요. 자, 내용 입력을 했고, 그 다음에 컨트롤 N, K를 다시 한번 누르세요. 개체 속성. 이 속성을 수정하는 거거든요. 크기나 위치 같은 것. 이따 표나 차트 같은 경우도 모두 같은 그 단축이에요. 자, 여기에서 이제 보시면 크기 지시가 어떻게 되어 있나요? 100에 12죠. 높이 100 지정. 탭두번 누르고 12. 그 다음에 크기 고정. 이거는 지시 없으니까 손대지 말고. 글자처럼 취급 선택되어 있으면 꼭 없애주시고. 그래야 이걸 선택하거든요. 자리 차지 선택을 해주세요. 자, 차트하고 글 상자는 자리 차지로 지정을 합니다. 그리고 가로 위치는 종이, 어디요? 가운데 0mm. 그 다음에 세로 종이 위 19. 자, 이거는 외워두시면 좋아요. 글 상자 종이 가운데 0mm, 종이 위 0mm. 아니, 종이 위 19. 이렇게 외워주시면 좋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선 지정을 해야 되는데 바로 여기서 하죠. 선하고 색 채우기. 선. 선이 아까 빨간색으로 만들어졌죠. 까만색이어야 되니까 수정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실선. 선택돼 있죠? 0.5mm 다 선택돼 있네요. 그 다음에 이건 확인만 하면 돼요. 아니면 수정하고. 그 다음에 색 채우기는 노란색이에요. 채우기 없음이 아니고 색. 그 다음에 면색을 노랑으로. 노랑 선택을 자기가 그 색상 다른 색으로 나왔을 때 색을 잘못 찾겠다 싶을 때는 다른 색을 누르고 여기에서 RGB 있죠? 그 교재에서도 지시사항 보면은 RGB 해가지고 순서대로 255, 255, 0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순서대로예요. 이거를 그냥 숫자를 직접 입력해서 설정을 하셔도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시 다 했죠? 설정 눌러서 빠져나갑니다. 바뀌었죠? 자, 확인 끝났죠. 그 다음에 부동산 시장 전망 제목을 바꿔야 되는데 간단한 바꿈은 글꼴, 글자 크기, 그 다음에 간단한 속성, 글자 색, 정렬, 이런 거 여기서 하면 되는데, 그게 아니고 복잡한 거는 글자 모양이나 문단 모양 대화 상자를 열어서 수정을 해야 되겠죠? 자, Alt L을 눌러서 글자 모양 대화 상자를 열었습니다. 여기서 경고딕, 바탕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서 경고딕 언제 찾아요? 어렵죠? 그냥 바탕 선택된 상태에서 견고딕이라고 글자를 입력을 하세요. HY는 앞에 한양이라는 그 글자로 다른 글자니까 반드시 이 견고딕이라는 걸 선택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13포인트. 그리고 장평 120, 자간 10이죠? 장평 120, 자간 10. 그리고 속성은 양각이 있죠? 진하게 기울임, 밑줄, 외곽선, 그림자, 양각, 음각이에요. 우리는 양각을 선택을 해주고, 색상, 보라. 자, 여기서 보라 직접 선택을 해두고, 모르는 경우에 아까 어떻게 알았어요? RGB 색상. 직접 입력해 볼게요. 128, 아이고, 128, 탭, 그 다음에 0, 탭, 128. 이렇게 지정을 한 보라가 선택이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이 상태로 설정. 가운데 정렬은 문단 모양이죠? 가운데 정렬 여기서 설정을 해주면 되겠죠. 자, 이 상태로 하면 글자 그 제목까지 모두 수정을 했고요. 그 다음 이제 수정할 거 교재 146쪽입니다.
여기에서 문단 첫 글자 장식, 어디에 장식을 하죠? 이 우라는 첫 글자를 장식을 하는 거야. 지우고 수정하는 게 아니고요. 자, 여기다 그냥 커서를 놓고 컨트롤 그 단축키가 있고 Alt로 시작하는 단축키가 있죠? Alt로 시작하는 거는 이 메뉴를 열때 사용하는 거예요. 컨트롤은 이 메뉴를 열지 않고 바로 시작하는 건데 문단 첫 글자 장식은 Alt로 시작을 해요. 모양 문단 첫 글자 장식 Alt JG를 눌러도 된다고 그랬죠? 자, 요거 실행을 해서 지시사항을 보면은 3줄에 걸쳐져 있는 이걸 선택을 해주고 글꼴 뭘로 여기 글자를 입력해야 되는데 입력할 수 있는 칸이 아니죠. 그래도 입력이 돼요. 휴먼 예체라고 입력을 하면 선택을 쉽게 할수 있죠. 그 다음에 면색은 파랑 그리고 본문과의 줄 간격 3mm 선 지시 없죠. 그냥 놔두세요. 그리고 글자색은 여기 수정할 게 없으니까 우선 나가서 까만색으로 되어 있는데 마우스 이 안으로 들어가면 커서 깜빡이죠? 드래그해서 그 블록 설정을 해줍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나요? 글자 색만 수정할 거죠? 글자 모양 실행할 필요 없이 여기서 글자색 무슨 색으로? 노란색으로 선택을 해주고 블록 설정된 거 없애버리면 자, 노란색 바뀐 게 보이죠? 참 쉽죠? 자, 이번에 이제 또 책갈피 이제 수정 어디다 해야 되는지 모르죠? 지시사항엔 안 나왔잖아요? 그럼 문제지에 이 표시가 되어 있어요. 책갈피, 올해 이쪽에다가 이 앞에다가 책갈피 하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자, 올해 앞에 커서를 놓고요. 책갈피 만들기 위해서 컨트롤 KB, 컨트롤을 시작한 단축키죠? 컨트롤 KB를 누르세요. 자, 그냥 글자들 선택되어 있는데 여기에 이름이 참조 했죠? 그냥 넣기 클릭하면 끝나요. 자, 화면에 아무 보이는 게 없죠? 보기 메뉴에 조판 부호를 선택을 해주시면 책갈피라고 이렇게 보여요. 여기 만약에 한 칸이 떨어져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채점식 감점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있는 거 확인만 하고 조판 부호 체크는 없애버리시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걸또 하냐? 스타일이죠. 스타일은 소제목 스타일 두 개, 표제목 스타일 하나 이렇게 수정을 하거든요. 하나, 둘. 그다음에 여기 이 내용을 수정을 하는데 자, 커서 아무 데나 그냥 깜빡이게 놔두시고 F6키를 누르세요. 스타일 키 F6. 그리고 새로운 지금 여기 표제목 소제목 없죠? 새로운 걸 만들기 위해서 스타일 추가하기 눌러 주시고 새 스타일 뭐부터 하나요? 소제목부터 해야 되겠죠? 소제목. 글자를 선택을 하면 어때요? 이거 선택 못하죠? 그래서 분단을 선택하라고 지시가 되어 있죠? 그리고 뭐부터 하냐? 도둠의 12포인트. 글자 모양으로 가서 도둠. 자, 도둠체는 다른 글꼴입니다. 도둠 선택하고 12포인트. 그 다음에 진하게 그림자 속성 지정하고. 왼쪽 여백은 글자 모양에서 아니죠? 설정 눌러주시고 문단 모양으로 다시 들어가서 왼쪽의 여백 몇이죠? 10포인트 항상 동일하게 출제돼요. 그 다음에 문단 번호 설정이라고 지시가 되어 있는데 시험에 문단 번호가 아닌 개요 번호 설정이라고 지시가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런 경우 어떤 걸 선택하냐? 개요 글자 있는 거 선택을 해주면 돼요. 문단 번호는 그럼 어떤 거냐? 그냥 번호 문단 이거예요. 이게 문단 번호 개요 문단은 개요 번호 이렇게 기억을 하시고 자 설정을 누르고 빠져나오세요. 자 그럼 이제 추가를 해야 여기에 목록이 생기겠죠? 추가해 주세요. 한글 2000호 사용자 같은 경우에는 바로 여기서 그 만들 때 글자 모양 문단 모양을 수정 못하니까 우선 만들고 나서 다시 여기 편집하기로 들어가서 요 내용들 수정을 그 지정을 해줘야 된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두 번째 이제 소제목 만들었으니까 표제목 스타일도 만들어야 되겠죠? 표제목 여기도 똑같이 문단 종류로 되어 있죠? 그 다음에 굴림의 11포인트네요. 역시 굴림 그 다음에 11포인트 그리고 진하게 속성 이번엔 장평자간이 있네요. 장평 90 자간 10 항목간 이동은 탭키 누르면 빨리 이동한다 그랬죠? 자, 설정 눌러주고 문단 모양에서는 어떤 거, 뭐, 번호나
여백 필요 없고 정렬만 지정을 해주면 돼요. 정렬해 주는데 이거를 안 하고 나중에 밖에 나가서 여기서 이그 도구 상자에서 지정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면은 감점입니다. 자, 정렬 해줬으면 닫고 역시 추가 표제목 소제목 만들어졌죠? 만들어졌으니까 설정이 아니고 그냥 취소를 눌러주세요. 이 상태에서 이게 소제목 표제목 여기 만들어졌죠? 이게 스타일이거든요. 이 목록에서 선택을 해주면 되는데, 자, 이제 다시 떠오를 때다. 이거 선택을 해주고, 어떤 거? 소제목 스타일. 두 번째 거. 선택을 해주고, 또 소제목 스타일. 이번에는 표 제목을 선택을 해주고, 표 제목 스타일을 지정을 해주면, 스타일에 대한 거는 설명이 끝나고, 만든 것도 다 끝나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각주예요. 각주가 표제목 뒤에 나와 있네요. 다른 데 있을 때도 있지만 이번엔 표제목 뒤에 있어요. 그리고 이 왼쪽 단 아래에 나오죠? 각주 수정하실 때 세부 지시사항을 보시면 글자 모양, 번호 모양 이렇게 있는데 이 글자 모양을 바꿀 때이 교정부호 빨간색으로 지금 표시가 돼 있죠? 이걸 안 보고 그냥 수정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시면 안 되고요. 이 교정부호가 앞에 번호를 빼고 동그라미 쳐 있다. 그러면 앞에 거는 빼고예요. 그리고 지금처럼 모두 다 선택이 돼 있다. 그럼 모두 다 글자 모양을 바꿔주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우리 문제를 보시면 표제목 뒤에다 커서를 우선 놓고요. 단축키 Ctrl NN이에요. N 두번 누르세요. 자, 그러면 자동으로 이렇게 만들어졌죠? 이거 내용 뒤에 그대로 내용으로 입력을 하는 거예요. 내용 입력을 했을 때 각주 스타일의 바탕에 9포인트로 자동으로 지정이 되어 있죠? 이 내용을 아까 모두 다 수정을 해야 되니까 모두 블럭 설정을 한 후에 한컴 도둠에 9포인트로 두 개만 바꾸면 되니까 여기서 바꾸면 되겠죠? 자, 한컴 도둠을 입력을 합니다. 입력하고 여기서 바꿀 때는 반드시 엔터를 쳐줘야 제대로 바뀌어져요. 엔터 안 치고 탭키 누르면 수정 안 되거든요. 엔터를 입력을 해주고 9포인트 그대로 그냥 있으면 되겠죠. 그리고 앞에 여기가 영문 소문자로 바뀌어야 되겠네요. 괄호도 없고 영문 소문자 커서 깜빡이지 않는 상태에서 요거 주석 이 도구 상자에 영문 소문자만 선택을 해주면 끝나요. 만약에 A에 괄호가 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하죠? 여기서는 수정을 못 하잖아요. 그냥 또 커서 깜빡이는 상태에서 앞에 거 이거를 클릭을 해주고 여기 뒷문자 장식에 이렇게 입력을 해주면 돼요. 앞문자도 필요하다 그러면 앞문자도 이렇게 입력을 해주면 이 아까 1번 괄호 있는 것처럼 그렇게 각주 번호가 지정이 됩니다. 자, 각주에서 빠져나올 때는 어떻게 하나요? 그냥 아무데나 클릭을 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각주도 끝났어요. 그리고 한 가지 주의하실 점이 각주 글꼴 바꿀 때이 각주 스타일은 계속 각주로 있어야 돼요. 바탕글로 바뀌면은 이거는 감점이 되는데 왜 그런지 모르게 이게 바뀌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런 경우 꼭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좀 지시가 많은 표에 대한 설정이네요. 표 제일 먼저 이제 하실 때 교재 155쪽에서 이제 설명이 되어 있는데 글자처럼 아까 취급을 하면서 표를 만들었잖아요. 표를 가운데 정렬해 줘야 돼요. 표 바깥에 문단부 보이죠? 여기다가 마우스 클릭을 해줘요. 클릭을 해주고 가운데 정렬만 선택을 해주면 돼요. 표 바뀐 거 아무것도 없죠? 하지만 이게 지금 가운데 정렬이 된 상태예요. 이렇게 반드시 해주시고 그 다음에 다시 표 안에 아무 곳이나 커서를 놓으세요. 그 다음에 개체 속성 대화상자 단축키 뭐였죠? Ctrl NK였죠? Ctrl 키 누르고 NK. 자, 글자처럼 취급되어 있는 상태로 여백 캡션을 눌러보세요. 여기서 지금 11 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어떤 버전은 0으로 되어 있는 경우도 있는데 자, 여백 캡션에서 여기는 전혀 손안 됩니다. 표 탭을 눌러주셔야 돼요. 표 탭에서 지시사항 보면은 왼쪽, 오른쪽만 2mm로 하라고 되어 있죠? 다른 쪽도 수정하면 안 돼요. 이쪽만 2mm 이렇게 지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설정을 누르고 나오세요. 표 탭입니다. 다른 탭에서 수정하면 안 돼요. 자, 그럼 여기까지 했으면은 다시 표에 대한 지시사항을 한번 보세요. 같이 볼까요? 지시. 지금 순서대로 지금 제가 수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목행하고 평균행, 셀 배경색이 똑같죠? 글자 모양은 좀 다르죠? 셀 배경색만 같이 수정을 해볼게요. 블록 설정 드래그해서, 그다음에 컨트롤 키 누르고 평균도 드래그해서 블록 설정. 자, 색 지정할 때 C키를 누르세요. 컬러, 색, 면색에서 무슨 색으로 지정하라고 되어 있나요? 노란색이었죠? 노란색을 선택을 해주시고 설정 누르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제목행만 다시 블록 설정을 해주세요. 제목행 어떻게 해야 되나요? 글자 모양, 도둠체, 파랑, 진하게 속성 지정해야 되죠? 자, 여기 도둠체. 도둠체 엔터를 입력을 해주고, 그 다음에 파랑, 파랑 선택해주고, 그 다음에 진하게 속성이었죠? 진하게 속성. 가운데 정렬돼야 되네요. 뒤로 가서 가운데 정렬까지 해주면 돼요. 그리고 평균행은 어떻게 해요? 다시 블록 설정해서 파랑색 클릭을 해주고 다른 거 없죠? 그럼 여긴 끝났어요. 자, 그리고 너비가 너무 좁을 때, 그리고 너비가 이렇게 좀 커졌을 때 밑에 나오는 줄수가 달라지죠? 이거는 문제집 보시고 조절을 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그거 그냥 보시고 교재에 설명된 것처럼 키우거나 아니면은 안 키우거나 그렇게 하시면 돼요. 자신이 보시고 결정을 하시고요. 데이터행 셀 높이를 갖게라는 지시가 있죠. 자, 데이터행은 요거예요. 이거는 제목행이잖아요. 그냥 한꺼번에 다 선택해도 상관없어요. 방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그셀 높이를 조절을 하면 되는데요. 컨트롤 키 누른 상태로 화살표 위아래 키 있죠? 위키 눌러서 더 이상 안 작아진 상태에서 뭐그 상태로 놔둬도 되고 아니면은 아래 화살표 키 눌러서 한 부분만 살짝 키워주시면 그럼 적당할 거예요. 자, 그다음에 이제 선 모양을 설정을 해야 돼요. 선 모양에 대한 지시사항 보시고, 자, 모두 블록 설정한 상태에서 선 영어로 뭐죠? 라인이죠? L키를 누르세요. 라인. 자, 선택 안돼 있는 상태예요. 여기서 표한 실선은 다 0.12 기본값이니까 무시하시면 되고요. 표 바깥에 위쪽과 아래쪽 굵은 실선 0.3mm죠? 해주고 아무것도 안 바뀌어 있죠? 위와 아래를 클릭해서 바꿔줘야 되겠죠? 표 바깥에 왼쪽과 오른쪽 이번엔 선 없음 왼쪽 오른쪽 없어졌죠? 이 상태로 우선 설정을 누르고 빠져나오세요. 그 다음에 제목행 아래, 그 다음에 평균형 위 이렇게 선택하면 안 되겠죠? 이렇게 하면 위아래 선택하는데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 가운데의 열들을 행들을 선택을 해주고 다시 L키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L키에서 어떻게 해요? 이중계선이죠. 이중계선 0.5mm 어디? 제목행 위쪽, 그 다음에 평균행, 아니 제목행 아래, 평균행 위쪽 해주고 설정을 누르고 블록 설정 없애서 확인을 해보면 바뀐 거 확인할 수 있죠. 자, 이제 표에 대한 게 끝났나요? 아직 정렬이 안된게 보이죠? 제목행 빼고 평균행, 이첫 번째 행은 무조건 가운데 정렬이에요. 가운데 정렬해주고 그 다음에 나머지 이두 번째 열부터는 이렇게 단위로 정렬을 하는 거거든요. 자, 문제지 다시 지시사항을 한번 볼게요. 세부 지시사항이 아니고 맨 앞에 지시사항 있죠? 내용 길이가 서로 다른 경우, 문자인 경우에는 왼쪽, 숫자인 경우에는 오른쪽. 그 다음에 길이가 똑같은 경우에는 문자나 숫자 상관없이 무조건 가운데 정렬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정렬을 해야 되는데 지금 밑에 여기 블록 계산식으로 내용이 입력이 돼야 돼요. 그쵸? 그래야지 이거 같이 정렬을 하겠죠? 자, 우선 블록 계산식부터 합니다. 모두 블록 설정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블록 계산식에 합계가 아니고 블록 평균을 해야 되겠죠? 자, 자동 입력됐어요. 자, 소수점 자리가 두 자리로 돼 있는데 문제지 한번 보고 확인하세요. 두 자리. 한 자리로 바꿔야 된다.
할 경우에 어떻게 해요? 각각을 클릭을 해서 오른쪽 버튼 계산식으로 가서 이 자릿수 조정해 줘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반올림이 되냐 아니냐 그거 따라서 이제 또 방법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교재에 설명이 되어 있고요. 지금은 바꿀 필요 없으니까 이대로 놔두고 자, 이만큼 선택해서 어떻게 해요? 문제지 한번 보세요. 가운데 정렬되어 있죠? 정렬을 잘 이해를 못할 때이 문제지에 정렬된 상태를 보시면 돼요. 여기 오른쪽만 정렬되는 거 보이죠? 여기는 양쪽 정렬 그 가운데 정렬이 되어 있는 게 보이고 자, 이걸 보시면 이거 세 개는 한꺼번에 다 오른쪽 정렬을 하면 되겠네요. 가운데 정렬해주고 한꺼번에 그냥 오른쪽 정렬을 해주면 끝이 나네요. 쉽죠? 마지막으로 캡션 있죠? 캡션도 지정을 해줘야 되죠. 자, 커서 또 아무 곳에나 놓으세요. 표 안에다가 컨트롤 N, C 캡션의 약자예요. C는 자, 이 글자 필요한가요? 필요 안 하죠? 필요 안 하니까 지워버리고 이 내용 대신 이 캡션의 내용을 입력을 해야 되겠죠. 입력하고 자, 캡션에 대한 지시사항도 여기에 세부 지시사항으로 되어 있죠. 오른쪽 정렬하라고 되어 있죠. 글꼴 같은 거 바꿀 필요 없이 오른쪽 정렬을 해주고 표 위에 있어야 되잖아요. 이표 제목 아래 이거는 여기서 어떻게 수정을 못하니까 다시 개체 속성을 실행을 하는 거예요. 컨트롤 N K 기본 탭으로 가서 여기 없죠. 여백 캡션. 아까 위쪽은 손대지 말라고 했는데 여기 캡션에 대한 건 손을 대줘야 돼요. 어디를 선택할까요? 위 선택을 해주고 설정을 눌러주시면 캡션에 대한 것도 정리가 끝났어요. 그리고 지금 여기에 세 줄이 보이는 거 실제 문제지에서 보시면 세 줄이 보여야 되는데 저희는 많이 보이죠. 이런 경우에 조절해서 이렇게 조절을 할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아직 지금 조절하지 마시고요. 그림 나중에 여기 삽입하면 또 이게 달라지거든요. 그때 가서 이제 하면 됩니다. 자, 캡션까지 했으니 이제 어떤 게 해야 되나요? 그 다음에 차트에 대한 걸 설정을 할 건데요. 차트 보시면은 문제지에서 보시면 오른쪽 단맨 위에 글상자 바로 아래 나오죠. 그리고 이대로 이제 설정을 해줘야 되고 여기 빈칸처럼 보이는데 이거는 차트에 대한 여백으로 해주는 거지 빈칸을 띄우는 게 아니에요. 자, 이 내용 요만큼을 이제 할 건데 문제지 보시면 가로 지시사항에도 보시면 2차원 가로막대형이라고 되어 있죠. 이대로 이제 할 거예요. 자, 선택을 해서 오른쪽 버튼 누르고 차트 만들기를 실행을 합니다. 차트가 여기 만들어지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위쪽에 만들어지는 경우도 있는데 처음 만들어지는 위치는 중요하지 않아요. 자신들이 그냥 그이 지시대로만 제대로만 따라서 하면 되는 거니까 이 상태에서 지금 표 안쪽에서는 각각이 선택이 되죠. 표 바깥에서 아니 차트 바깥에서는 선택을 하면 이렇게 전체만 선택이 되고 표 안쪽에 우선 먼저 들어가 볼까요? 표를 더블 클릭해서 들어간 상태에서 오른쪽 버튼 누르고 차트 마법사 한글 2005는 차트 마법사가 아니고 도우미가 실행되죠. 버전에 상관없이 그냥 마법사든 도우미든 실행을 하세요. 자, 가로막대 2차원 그리고 다음으로 들어가서 행렬 이걸 선택을 해주는 게 있는데 범례하고 X축 이게 서로 바뀌는 거예요. 이거 문제지 보고 수정을 하시면 되고 자 저희는 지금 열 선택된 상태에서 다음을 눌러야 되죠. 차트 제목. 여기서 내용을 모두 입력을 해야 돼요. 근데 한글 입력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 경우는 그 컴퓨터에서 한글 프로그램이 여러 버전이 같이 설치되어 있어서 그래요. 그 경우에는 이제 그 버전 하나를 없애거나 그렇게 해야 되거든요. 자, 근데 그 경우에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우선 다시 취소 누를게요. 차트 제목하고 표 제목하고 보시면은 똑같아요. 이 내용 복사를 미리 해서 도우미로 들어가시면 돼요. 마법사. 2차원 다시 순서대로 수정을 할게요. 여기서 그냥 붙여넣기만 하면 쉽죠. 한글 입력이 안 되더라도. 그리고 범례로 가서 범례 표시 안 되면 안 되죠.
표시돼야 되는데 어디? 오른쪽이 아니고 아래쪽에 표시가 되죠. 그리고 이 법리에 테두리 있는 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자, 우선 확인 누르고 나가서 보시는데 테두리 있는 거 문제지에는 테두리가 안돼 있잖아요. 그거 무시하시면 돼요. 왜 그러냐면요. 차트에 대한 이 지시를 보시면 한글 2007 여기에서 만들 때 법리에 테두리 그 다음에 축 모양, 시험지와가 다르게 나타나는 경우 수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되어 있어요. 그 채점할 때그 경우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무시를 해도 된다는 거예요. 감점이 안 된다는 거죠. 자, 여기까지 이제 만들었으면 우선 차트 밖으로 나온 후에 차트 개체 속성을 다시 한번 실행을 하세요. 왜 실행할까요? 크기부터 그 다음에 위치 다시 좀 지정을 해줘야 되겠죠? 그런 후에 뭐 글자 크기 같은 거 수정을 해줘야 되겠죠? 자, 여기서 이제 보시면 크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지시대로 80, 80. 그 다음에 크기 고정도 반드시 지시가 되어 있으니까 체크를 해주고, 여기는 차트는 자리 차지라고 그랬죠? 자리 차지에 위치가 가로 위치는 단의 가운데 0mm. 그 다음에 문단의 위에 0mm. 이렇게 선택을 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설정 누르고 나가려고 봤더니 지시사항에 여백 캡션에 대해서 또 지시가 되어 있네요. 캡션 없고 여백, 바깥 여백이죠. 여기에 대해서 모두 동일하지가 않고 왼쪽 오른쪽은 2, 그 다음에 여기는 5, 여기는 8 지정하라고 되어 있죠. 순서대로 탭키 누르면서 2, 2, 5, 8 이렇게 지정을 해주세요. 자, 그 다음에 실선 몇으로? 0.3mm. 0.3mm죠? 그냥 뭐잘 모르겠다면 0.4 이렇게 다 지워버리고 쓰셔도 돼요. 이렇게 하고 설정을 눌러서 빠져나오면 자, 이렇게 만들어진 게 보여요. 자, 지금 그 한글 2005 같은 경우에 이색 같은 경우에 다 틀리고 하는데 실제 시험은 흑백으로 출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색 같은 거에 너무 이 나는 왜 색이 틀리지? 그런 거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이제 차트 지시 중에서 마지막으로 손 봐야 될 부분이 뭐냐면요. 자, 여기 보시면은 실선 여기까지 다 끝났죠? 요 부분 안 했어요. 굴림체 보통 10포인트로 모두 바꾸라고 되어 있죠? 차트 더블클릭해 안으로 들어가서 글자를 더블클릭해줘요. 그래서 글꼴, 굴림 바로 밑에 있어요. 굴림체 10포인트 보통 Y축도 글꼴 탭에서 굴림체 10포인트 보통 그다음에 X축도 마찬가지로 굴림 10포인트 굴림체 10포인트 보통 굴림하고 굴림체는 전혀 다른 글꼴이에요. 모양만 비슷하지. 자, 이것도 똑같이 글자 더블 클릭해서 굴림체 10포인트 보통으로 선택을 해주고 빠져나오면 돼요. 자, 그리고 아까 위치, 개체 속성에서 위치를 여기서 지정을 한 후에 설정하고 나왔더니 차트가 왼쪽으로 가는 경우 있다, 아니면은 표가 차트 밑으로 가는 경우 있다, 이런 경우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다른 거 절대 손대지 마시고요. 교재에 설명된 것처럼 차트를 잘라내기 하세요. 그리고 여기 두줄 있죠? 이런 경우도 역시 차트로 잘라내기를 하시면 한 줄로 바뀌죠? 이 상태에서 이빈 줄에이나 이 마지막 줄에 커서를 놓고 붙여넣기를 하시면 돼요. 다시. 차트 다시 나타났죠? 자, 이 상태로 하시면은 차트가 원위치 되고, 그 다음에 차트 개체 속성도 수정이 안 돼요. 마우스로 드래그를 해버리면 차트 이 속성이, 아, 여기가 아니고 이 위치 있죠? 가운데 위, 요런 위치가 바뀌어져 버려요. 그거 주의하시고요. 자, 그러면 차트도 이제 끝났네요. 자, 이제는 그림을 삽입을 해야 돼요. 그림 어디에 있나 다시 문제지를 볼까요? 자, 여기 보시면 왼쪽에 나타나죠? 이 문단에. 그러면은 커서는 여기나 다른 데 있으면 안 되고, 이 나타나는 문단, 여기에다가 커서를 깜빡이도록 놔두세요. 그리고 세부 지시사항 보면은 CSWP라는 폴더에 JPEG라는 파일, 반드시 문서에 포함으로 만들라고 되어 있죠? 자, 커서 여기다 깜빡이도록 놔두고, Ctrl N, I. 그림을 삽입하죠? 자,
C에 WP라는 폴더 찾아온 거예요. 여기에서 집에 여러 가지 파일 있잖아요. GIF도 있고 JPG라는 거 선택을 해서 넣기를 해주세요. 그 다음에 이제 지시대로 수정해야 되겠죠? 더블 클릭을 해서 그림 더블 클릭. 크기가 어떻게 됐죠? 크기는 30. 그 다음에 높이가 20. 이렇게 하고 여기에서 자리 차지가 아니죠? 이번엔 어울림을 선택을 해주고 그 다음에 위치. 어떻게 해요? 가로 위치는 문단이 아니고 단. 그 다음에 왼쪽에 있었죠. 왼쪽 0mm예요. 선택하면 자동 바뀌죠. 그 다음에 세로 위치는 문단 맞죠? 문단의 위에 0mm 이렇게 선택된 거 확인하시고 설정 누르시면 돼요. 자, 그런데 빠져나왔더니 또 지시를 잘 보시면 여백이 있죠? 왼쪽, 오른쪽, 위쪽, 아래쪽 모두 2mm. 자, 빠져나왔다고 해도 다시 들어가면 되죠? 더블 클릭해 들어가서 여백 모두 2. 탭키로 이동하면서 2 탭, 2 탭, 2 탭, 2 하시면 되죠. 그 다음에 설정을 눌러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표 아래, 아까 표 높이 하나도 조절 안 했는데 세 줄로 보여지죠? 이 상태면 그냥 놔두시면 돼요. 만약에 이게 뭐 조절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 표 전체 블록 설정에서 높이 좀 조절해 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교재 171쪽 보면은 하이퍼링크에 대한 이 설명이 있는데, 교재 1번의 설명에서 컨트롤 NH라고 되어 있는데, 컨트롤 KH네요. 잘못 인쇄가 됐는데, 컨트롤 KH라는데, 그냥 하면 안 되죠? 강령훈이라는 글자, 여기 하이퍼링크를 설정하니까, 블록 설정을 해주고, 컨트롤 KH를 눌러주세요. 여기에서 어떤 거 선택하냐? 참조라는 것만 선택해주고, 넣기를 하면 끝나요. 자, 그러면 클릭하면 커서가 어디로 가나 보세요. 강령훈이라는 글자 클릭했더니 올해로 자동으로 커서가 이동을 했죠. 이렇게 커서가 이동을 하면 제대로 설정이 된 거예요. 글자 색은 상관하지 마세요. 어차피 문제는 흑백으로 출제가 됩니다. 자, 그러면은 하이퍼링크도 쉽게 수정을 했죠. 자, 수정하고 이제 쪽번호 문제지 다시 한번 볼까요? 쪽번호는 아래쪽에 나오는데 왼쪽에 있죠? 그 다음에 이따 꼬리말 오른쪽 그리고 머리말은 위쪽에 오른쪽에 있죠? 자, 정렬은 각각 이제 다르게 이제 지시가 되는데 쪽번호의 모양도 로마자 소문자예요. 알파벳 I가 아니고 숫자 3에 해당되는데 자, 쪽번호를 만들기 위해서 우선 맨 위쪽에 커서를 놓을게요. 이곳에 커서 놓고 쪽번호 모양에 쪽번호 매기기 해도 되고 컨트롤 MP를 눌러도 돼요. 자, 들어가서 쪽번호 없음이 아니고 어디에요? 왼쪽에 나오죠? 그리고 로마자 어떻게요? 소문자였죠? 소문자 선택하고 줄표 넣기 해제라고 돼 있죠? 체크가 되면 안 되죠? 없어졌죠? 체크되면 이렇게 보이고. 자, 없앤 상태에서 넣기 해주면 끝나요. 근데 밑으로 내려가 만들어진 거 보니까 1에 해당되는 것만 보이네요. 이런 경우에 다시 모양 새 번호로 시작 들어가서 새 번호 쪽 번호 어떻게 해요? 3으로 고쳐줘야 되겠죠? 넣기를 하면 3에 해당되는 쪽 번호가 만들어졌어요. 자, 그럼 쪽 번호도 끝났어요. 이제 지시 사항 보면 뭐하고 뭐 남았나요? 머릿말하고 꼬리말만 남았죠? 자, 머릿말 맨 위에 상공경제연구소라고 수정을 해야 되겠죠? 자, 여기 커서 깜빡이는 상태에서 다시 컨트롤 N H예요. H 헤더의 약자인데요. 머리말 꼬리말 다 단축키가 똑같아요. 자, 머리말 양쪽에서 그냥 만들기만 눌러주세요. 그리고 여기다가 입력 뭐라고 하죠? 상공경제연구소라고 입력을 했죠. 오른쪽 정렬이네요. 오른쪽 정렬해주고, 자, 글꼴 속성 블록 설정해주고, 굴림체 엔터를 쳐주고 11포인트 이렇게 입력해도 되고. 여기서 12를 선택해도 되겠죠. 다음에 진하게 글자색 빨강 그리고 오른쪽 영역이라고 했죠. 빠져나올 때 다른 데 클릭해도 못 빠져나와요. 그때는 머리말 꼬리말 이 도구 상자 빠져나오기를 누르면 돼요. 다시 이제 또 머리말 다음에 꼬리말 만들어야 되겠죠. 컨트롤 NH를 한번 더 눌러서 이번엔 꼬리말
그리고 만들기를 해주면 돼요. 자, 이번에 꼬린말은 뭐라고 입력을 하죠? 부동산 전망이라고 입력을 하죠. 자, 그리고 이것도 오른쪽 정렬 아까 되어 있다고 했어요. 자, 블록 설정한 상태에서 글꼴 바꿔야 되겠죠? 궁서체 엔터. 글자 크기 12포인트. 그리고 진하게. 그리고 색상은 파란색을 선택을 해주면 되죠. 정렬 아까 했죠? 자, 이 상태로 다시 이제 또 빠져나오면 끝나요. 그러면 모든 게 이제 다 끝난 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만약에 시간이 남는다면 다시 한번 글자들 틀린 거 있나 확인하고 빠진 거 있나 확인하고 지시사항들 다 보면서 확인을 한번더 해보시고 그리고 저는 중간중간 저장을 안 했지만 시험 볼때 항상 지시사항 보거나 할 때는 잠깐잠깐 저장하기 꼭 버튼 Alt S 키거든요. Alt S 이거를 반드시 저장하기를 해서 중간중간 저장하시고 마지막 저장하고 제출하기 전에도 저장 한번더 하고 그리고 제출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제가 작성한 것 중에 혹시 일부러 제가 하나를 빼먹은 게 있는데 왜그 어떤 건지 혹시 아시는 분 계시나요? 자, 보시면은 그림 만들 때 있죠? 그림 만들 때 자, 이걸 Ctrl Ni로 만약에 다시 했을 때 그림 만들 때 문서에 포함이라는 거 체크를 해야 된다고 제가 지시사항을 먼저 얘기를 했었죠. 그런데 제가 설명 안 하고 그냥 넘어갔죠? 근데 모르고 넘어간 분 많으실 거예요. 이거 같은 경우에 중요한데요. 그림을 문서에 포함을 하지 않고 제출을 해버리면 그림이 없는 상태로 파일이 그 제출이 되기 때문에 그 채점할 때는 그림이 없다고 해서 감점이 돼버려요. 반드시 문서에 포함을 해서 만들어야 되고 만약에 그림 아까처럼 체크 안 하고서 문서에 포함 체크 안 하고 만들었을 때 어떡하냐? 그런 경우에는 그림 더블 클릭해서 개체 속성 들어갔죠? 그림 탭에서 문서에 포함 이거를 체크를 해버리면 돼요. 그리고 설정을 눌러주면 돼요. 이렇게 하면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 그 제가 게시판 답변하면서 질문으로 가끔 들어온 내용인데요. 자, 상공경제연구소 여기 머릿말 들어왔을 때 머릿말 스타일 있죠? 각주 같은 경우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각주 스타일이 그대로 지정돼 있죠. 부동산 전망 여기 갔더니 어때요? 바뀌어 있죠. 궁서체 12에 진하게 오른쪽 정렬인데 바탕글로 바뀌어 있다. 이런 경우에 또 감점이 돼요. 어떻게 되냐? 만약에 이런 걸 발견했다 시험 보면서 머릿말 스타일이 지정이 돼야 돼요. 머릿말과 꼬린말은 모두 다 항상. 그래서 머릿말 스타일로 바꾸고 다시 궁서체 12포인트 진하게 그 다음에 오른쪽 정렬을 해주고 빠져나와서 저장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이 부분은 그이 스타일 바뀌는 거그 다음에 이 그림 같은 경우에 그리고 또 다른 것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게 틀렸는데 자기가 왜 틀렸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좀 강조를 하기 위해서 제가 그 일부러 틀리게 한 부분도 있고, 그리고 내가 바꾸지 않았는데, 이렇게 스스로 바뀌는 경우,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이런 경우는 좀그 자기가 수정을 해야 되는 거, 확인을 하고 꼭 수정을 해야 된다. 그거 기억을 해두세요. 아, 그리고 파랑으로 바꾸지도 않았죠? 이런 것도 반드시 시험 나는 완전히 다 마스터해서 수정 100%로 했다. 하고 가만히 있지 마시고, 항상 이렇게 수정을 하시고 그러면 교재로 문제 많이 풀어보시고 많이 그 기능들 단축키 같은 거 많이 외워서 쉽게 그리고 30분 안에 빠르게 할수 있도록 그렇게 연습을 하시고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상으로서 기출문제 따라하기 그 강좌를 마치고요. 그리고 모르는 거 있으시면은 게시판에다가 이렇게 질문을 해서 올려주시고요. 자, 그러면 좋은 결과 있길 바랍니다. 안녕히 계세요.